음악의 음악 세계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의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신 1FM의 메인 DJ이셨던 김범수님을 위한 추모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소 음악세계 애청자이시기도 했던 그분이 음악세계를 들으시고 좋아하셨던 곡들로 선곡도 준비를 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부터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Dreams have made
mirror on the wall. Show me a whiskey smile. Pack my bags and fall. Fall down the next long mile in a land of fools where the madman.김범수 선생님과 제가 처음 마주친 건 아마도 명동시대였을 겁니다. 당시 고교생이던 제가 주로 놀던 곳은 명동과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음반 가게와 음악 감상실 포진에 있던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분과 제가 서로 안면을 익히기 시작한 곳은 명동 성당 부근의 한 고전음악 감상실이었습니다. 제가 웬 고전음악 감상실이냐고요. 그 당시에 락음악 감상실은 고등학생 입장 불가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전음악 감상실을 기웃거렸었죠. 그 당시에 그 고전음악 감상실의 실내 분위기는 웅장한 심포니에 맞추어서 열심히 지휘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고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황홀경에 도취해 있는 분들도 계셨고 무엇인가 열심히 노트에 메모나 감상문을 적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간혹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의 분위기에서 그분은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는 청색 교복의 대학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흘러나오는 고전음악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스피커의 모델명이 무엇인가, 그 성능이 어떤가에 더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 나도 이 시스템을 꼭 갖추리라 마음먹었던 그야말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신경쓰던 설부지 고교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때부터 이미 1FM의 진행자로서의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together, never alone.
light in the darkness, the rock in the storm. "그후 대학에 지나가면서 청개구리 르시랑스, 내쉬빌, 산타나, 쉘브루, 오비스 케빈, 시민회관 등을 제 집 드날듯 하던 시절에 당시 여고생이었던 양희은 씨를 비롯해서 소위 통기타 군단이 모두 집결했던 명동의 그 YWCA 부근의 청개구리라는 그 음악 감상실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인사만 그동안 나눠왔던 그분과 저는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고 통성명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은 동문학을 전공한 고전음악광이었으며 여타 음악에는 아주 조금 관심을 갖고 계셨고, 저는 반대로 응용미술을 전공하며 락음악광이자 고전음악에는 아주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상반된 관계였습니다. 물론 그분과 가장 많이 마주쳤던 곳은 레코드 가게였습니다. 그곳에서의 분위기 역시 그분은 음악 감상실에서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게 항상 무언가를 메모하시며 진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듯 한 장의 앨범을 고르신 후 제게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음악 없나요? 이렇게 항상 문의를 했습니다. 그분과 저는 5년 선후배관임에도 불구하고 꼭 존댓말을 하셨던 것도 인상에 남고 그분의 인격을 짐작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음반 골라달라고 했을 때 사이먼 가펑컬이나 미스틱 무드 오케스트라, 챗 베이커, 필립 글래스 등을 추천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은 비틀즈나 레드 제플린, 딥퍼플, 킹 크림슨 등을 권해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큰형님께 권하다 한번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고전음악과 락음악이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대충 저희 형님들이 좋아하시던 음반들을 권해드렸고 역시나 그분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음반 가게에 가면 항상 마주치는 분들 계셨죠. 그분과 또 이한장의 명반을 저술하신 안동림 교수님, 또 한동안 1FM의 진행자를 잠시 하셨던 서우석 교수님들과 그 무렵 레콧 가게에서 늘 마주쳐서 장르는 서로 다르지만 좋은 음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분과 저는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당시 매니아들의 필수품이던 가죽가방 아시죠? LP시대였으니까. 가죽가방은 다 하나 어깨에 메고 다니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음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역시 항상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셨고 저도 그랬고요. 또 깡마른 체구에다 소심한 성격, 건강에 자신 없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저와 모두 그 닮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 1984년에 그분은 1FM의 진행자로 발탁이 되셨고 저는 2년 후에 역시 2FM의 진행자로 장르는 다르지만 서로가 최선을 다해 좋은 음악을 알리자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자보다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자 이렇게 서로의 다짐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역시 그분과 저는 그 항상 그분이 저한테 존댓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영역시 하다가 방송국에 들어와서는 전선생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항상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살갑게 지낼 수는 없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나 저나 허약체질에 밤새도록 음악에 빠져 그분도 큰 수술을 하셨고 저도 두 번이나 쓰러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멜리아님이 보내주신 추모 사연입니다. 배문성의 시 운다와 함께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구멍 너머로 울음이 나올 낌새가 보이면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미처 내가 눈치채기도 전에 먼저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한번 터진 봄물은 줄줄 흘러나옵니다. 지난 연말 음악의 향기에 수크의 이스라엘 심포니가 선곡되었습니다. 체코의 근대 음악 작곡가 요셉 수크의 이스라엘 심포니. 이 곡은 수크가 은사 드볼작의 죽음을 슬퍼해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그의 젊고 아름다운 부인 오틀리에와 사별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승 드볼작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곡을 쓰기 시작하다가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겪게 되면서 다섯 악장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수쿠의 비창교향곡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는 곡이기도 한 아스라엘 심포니 최고의 연주로 지리 벨로 홀라베크의 지휘 체코필의 연주입니다. 음악 친구 리사가 형제와 사별하였을 때 유료의 곡으로 선곡하신 것입니다. 부모와는 달리 형제가 죽으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게 된답니다. 이 곡이 지금의 아멜리아에게 이렇게도 절실하게 다가올 줄이야. 그때 당시 리사는 들키고 싶지 않은 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멜리아는 지금 김범수 선생님의 부고를 듣고 이 노래를 올립니다. 리사, 어디선가 게시판 보고 있겠지. 그 단말마적인 고통을, 그 게다란 상실감을, 박명의 그리움을, 섬뜩한 감정이입으로 이 곡을 듣는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든다. 예전부터 김범수 선생님의 선곡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결코 애청자들의 몫인 감상평을 하지 않으셨죠. 음악의 흐름을 깨거나 딱딱한 논평을 일삼는 일은 음악 진행자로서 절대 삼가야 할 행동인데 그 점에서 페어플레이한 신사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김범수 선생님, 조금만 참으시지 왜 먼저 가셨어요? 저는 좋은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 좋은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편히 쉬소서. 선생님을 생각하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랑송해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애통과 부르짖음과 고통도 더는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아멜리아님의 추모의 글이었고요. 또 이승용님, 박성호님을 비롯한 많은 애청자들께서 김범수 선생님의 추모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skies tweaked with grey. Human kindness overflowing, and I think it's going to win today. Scarecrows dressed in the latest styles, with frozen smiles to chase love away. Human kindness overflowing, and I think it's going to win today.
is why my eyes are closed. It's just as well for all I've seen. And so it goes, and so it goes. And you're the only one who knows. So I would choose to be with you. That's if the choice were mine to make. But you can make decisions too. And you can have this heart to break. It's just as well for all I've seen. And so it goes, and so it goes. And you're the only one who knows. Don't you have a word to show what may be done? Have you never heard a way to find the sun? Tell me all that you know. Show me what you have to show. Won't you come and say if you know the way to move? Have you seen the land living by the breeze? Can you understand the light among the trees? Tell me all. Show me what you have to show. Tell us all today if you know the way to bloom. Look through time and find your way. Tell us what you find. We will wait at your gate, open like a blind.
오늘은 생전에 김범수 선생님께서 전 선생 어제 밤 2시 반경에 나왔던 곡이 뭐였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문의해 오시고 좋아해 주셨던 그런 곡들을 제일 처음에 그 문의하셨던 제스로투르 엘레지를 시그널로 선생님의 추모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로 서로 마주치면은 건강하시죠 이러던 것이 늘 서로 나누던 인사말이었는데 지난 3월의 마지막 날 저녁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퇴근하시던 중 인적 드문 산의 주차장 한켠에 쓰러지셔서 다음날 아침에 경비 아저씨에 의해 싸늘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분이 아까운 나이에 가셨다는 사실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혹은 병원에서 투병 중 세상을 떠나시지 못하고 너무나 춥고 외롭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선하셨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된 그분의 빈소에서 꽃 한 송이와 향 하나 피워올린 후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영정사진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가족들과 서글픈 위로의 말을 나눈 후 돌아오는 내내 그분의 목소리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전 선생도 조심하세요.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벌써 주어진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 음악 세계는 지난 3월의 마지막 날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김범수 선생님을 위한 추모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평소 음악 세계 애청자이시기도 했던 그분이 음악 세계를 들으시고 좋아하셨던 곡들로 선곡을 해드렸습니다. 동문학과 미학을 복수 전공하시고 육아몰에도 20여 년간 1FM 최고의 진행자이셨던 명연주 명음방과 음악의 향기를 통해 수많은 고전음악의 진수를 들려주셨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셨기에 고통 없는 좋은 것으로 승천하셨을 줄 압니다. 선생님, 편안히 잠드십시오. 이제 날씨도 따뜻하니 더 이상 춥게 계시지 마시고 항상 따뜻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전형역의 음악세계가 아닌 김범수님의 음악세계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오수진, 프로듀서, 진행의 전형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ove.